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1일 오후 1시 17분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지금 2주째 가자 침공 작전을 벌리고 있는데 가자 시내를 완전 포위해 가지고 도심부로 진입을 하면서 땅굴, 하마스 지휘소 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병원이 지금 그 지하에는 하마스의 지휘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을 어떻게 할 거냐가 지금 골칫덩어리인데, 이스라엘군은 5개 병원에 대해서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5개 병원을 지금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병원마다 환자들이 많고, 더구나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피하려면 병원으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병원 마당이나 이런데 아마 수만 명의 지금 피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가지고 하마스만 가려내서 제거할 거냐 하는 골칫덩어리가 지금 생겼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큰 알시파 병원 주변에서는 몇 차례 이 폭발물이 터져가지고 7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군은 그건 우리가 한게 아니고 하마스가 쏜 로켓탄이 오발을 해서 떨어졌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우리는 병원의 민감성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다. 만약 하마스가 병원에서 우리를 향하여 발포를 하면 우리도 그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자 북부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매일 4시간 정도는 전투를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만 명씩 지금 이 남북 도로를 따라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지금 피해가고 있습니다. 남행 피난길이 지금 열렸습니다. 가자 주민 현재 11,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하마스 측의 발표입니다. 그리고 유엔 측의 발표에 따르면 약 100명의 유엔 구호 활동 인원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유엔 구호 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원 100명이 이한달 사이에 이렇게 많이 죽은 것은 유엔 창립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기자들도 지금 3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가자 침공 작전으로 전사한 이스라엘군은 마지막 통계가 한 30명 되는 걸로 나옵니다. 아마도 하마스 요원들이 피살된 숫자는 그한 10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최근 통계 하나를 수정을 했습니다. 하마스 측 3,000명의 이 테러 분자가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키부츠를 때리면서 주로 일가족 몰살 형식으로 죽인 민간인들이 1,40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세어보니까 현재 확인된 것은, 사망자가 확인된 것은 1,200명이다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3,000명의 하마스 테러 분자 중에서 이스라엘군의 반격으로 1,5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군인도 약한 280명 정도 전사를 했습니다. 한달 남짓하는 기간 이 이스라엘과 가자 전투에서 사망한 인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고 다친 사람 다 합치면 지금 한 5만 명 됩니다. 밀집 지역에서 이런 전투가 일어나니까 전사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휴전 압박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휴전이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는 하마스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하마스가 잡고 있는 250명 되는 인질을 다 석방하기 전에는 일시 휴전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수상은 수상실 성명을 통해서 이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가자 지구 폭격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낸 데 대한 반박입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하마스는 주민들이 남쪽으로 대피하는 것을 막는 등 인간방패로 이용하고 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여성, 어린이, 노인들을 인질로 잡고 있으며 학교, 모스크, 병원들을 테러 지휘소로 사용한다. 이들이 오늘 가자에서 벌이고 있는 이런 만행은 내일은 파리, 뉴욕 등 세계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세계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마스를 규탄해야 한다. 이스라엘 수상이나 군인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명쾌합니다. 안보라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고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회사를 지키는 것이고 국가를 지키는 것인데 이런 문제에 관한 한은 타협적으로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용어 선택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식 자주국방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식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주한미군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다가 보니까 자주국방의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자주국방하는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네 번째 행복한 국가로 꼽히고 자주국방을 포기한 한국은 57등입니다. 행복도 조사에서 57등입니다. 그 내전 중인 나라와 남미의 내전 중인 나라와 비슷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살 때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지 그 운명을 거부하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그 비급한 마음에 불행이 깃든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